귀걸이가 있구나. 매매 이피야? 마마마 세줄 이츠보공 아케이. 오묘하네. 18성 들돌이네. 방방마 이털. 이거는 왜 그냥 안 해놓은 거지? 아닌데, 그냥 안 해놓은 거 아닌 거 같은데. 이거 왜안 바꿨어요? 왜 HP 올려놨대요?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으신가요? 네네. 이제 잘 들립니다. 무엇이 궁금하신가요? 아, 제가 하드미터까지 바라보고 있는데, 에디는 일단 이번 추석 때다갈 예정이고, 목소리가 너무 튄다 그래야 되나? 이거 표현을 뭐라고 하죠? 너무 가까이서 얘기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? 이제 괜찮으신가요? 네네네네. 이 파풀마다 고미를 22성을 그냥 새로 사는 게더 나을까요? 얘가 직장 너라가지고. 혹시 자본이 얼마나 되죠, 한 달에? 달에 한 100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길게 좀 바라보고 있어서. 일단 파플마는 최소 잠재력 띄워져 있는 거는 좀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. 스타워즈 다 지면 그냥 냅두고 그냥 새로 하는 게 나을까요? 뭐 정말 나중에 막30% 띄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, 그죠? 네. 그러면은 차라리 잠재돼 있는 거 사는 게 그래도 스타포스는 약간 할수 있다고 쳐도 잠재 자기 거30% 띄우는 거 너무 아깝거든요. 타직업 36% 같은 거 나오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? 요번에. 아, 맞습니다. 그런 것도 있고 얼마 네. 들어갈지 몰라가지고. 제가 먼치님 보고 프리를 키웠어가지고, 하드보스에서 한 3, 4인접까지는 프리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, 네네. 하준도는 레벨만 되면 한 54층이면 괜찮을까요? 아니, 파티 구하는 거에 따라 다 달라가지고, 요새 물음표 있잖아요. 그거 보시면 될 텐데. 이게 파티를 사람들이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가지고, 프리는 약간 보조 직업이잖아요, 그죠? 비숍 하는 것처럼. 그것보다는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. 일단은 마이스터링 바꾸면 좋겠네요. 마일이요? 4번 터져가지고 직장 아, 가다가. 이거 똑같이 말했지만, 이것도 30% 돼 있는 거 사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퍼플마랑 똑같아요. 에디는 8코까지만 바라보고 있는데 두 줄로. 보통 하드팟 가는 거 보면은 에디 에픽인 경우도 많고 거의 다 윗잠이 한 24에서 한30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 정도면 감사합니다. 여유롭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그 정도? 레전 둘둘을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. 추업이 생각보다 애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오묘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?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. 모자도 턱에 좀좀 맞춘 것들이 있어가지고. 100억이면은 차라리 레전둘둘 먼저 치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. 제일 무난할 것 같아요. 레전둘둘 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, 반지는 마이스터링, 이벤트링, 시드링 쓰실 거고, 한자리 뭐 쓸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. 이거 또뭐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? 아, 네,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. 네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
오케이. 바로 나가지고요.